자, 중일 영어 미래엔 오과 합시다. 자, 오과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위에 보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나의 음식 어드벤처는 뭐 탐험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in Thailand니까 Thailand는 태국이죠. 그치? 그러니까 태국에서의 나의 음식 탐험, 뭐 음식 탐방 이런 내용인가 봐. 자,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글쓴이의 이름도 바이 하고 나와 있다. 그치? 바이 민주한이래. 민주한이라는 친구가 쓴 건가 봐. 태국의 요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여행을 갔을 거고 그중에서도 이제 요리 이야기를 위주로 썼나 보지요. 오케이. 첫 번째 이제 본문 1 들어가서 요것도 또 소제목이 있네요. 소제목은 The Night. Night는 밤이죠. 그런데 before 하니까 뭐 전이네요. 뭐 전날 밤이요? The trip. 그러니까 여행 전날 밤 이런 뜻이다. 그지? 여행 전날 밤. 아직 여행을 떠나기 전인데. 자, My dream is 나의 꿈은 뭐뭐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 얘들아, 제일 앞에 있는 주어가 지금 나의 꿈이고요. 동사가 이다니까 우리 그 뒤에 나오는 거를 혹시 보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주어는 땡땡이다 이렇게 말할 때그 땡땡 걔를 우리가 보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그녀는 의사이다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그녀가 주어잖아. 그치? she가 주어고 is가 이다라는 비동사고 그 뒤에는 a doctor이 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의 a doctor 걔를 주어인 she를 보충하는 보어라고 부른대. 주어를 보충해서 사실 주격 보어인데 우리가 줄여서 그냥 보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너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she is 뒤에 a doctor처럼 명사가 올수 있겠다. 그치? 보어 역할. 안 그래? 그녀는 땡땡이다 그랬을 때요 땡땡 자리에는 명사 들어갈 수 있겠네. 그녀는 의사이다. 켈리이다. 내 절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명사. 보어 역할은 명사가 할수 있겠네. 근데 여기 봐라. 내 꿈은 뭐뭐이다 그랬는데 become은 되다라는 동사잖아. 그치? 내 꿈은 되다이다 이럴 순 없죠. 자, 그러면 되다라는 이 동사를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라고 명사로 바꿔야지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 어떡하지? 동사에다가 뭐 어떤 짓을 해야 걔가 명사로 변신을 할수 있어. 우리 두 가지 배웠다. 첫 번째 방법은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앞에다가 to를 달아주면 동사가 명사로 변신할 수 있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동명사라고 해서 걔는 어떻게 생겼더라?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달아주면 된대. 그럼 여기에 있는 to become 이거 becoming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 쓰인 요 to 부정사 to become은 이 문장에서는 보어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했네. 그래서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to 부정사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 자, 그래서 내 꿈은 to become이다. 그래서 보어 역할하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주어랑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랑 서로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할 거야. 그리고 앞에는 아마도 보통 이제 이다라는 뜻의 is 같은 비동사가 달려 있겠지. 내 꿈은 되는 것 이다. 뭐가 되는 것이요? A cook. 얘는 요리하다 아닙니까? 얘는 근데 명사로는 요리사라는 뜻이 있대. 요리사. 보통은 우리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에다가 er 달아서 그거 하는 사람 많이 만들잖아. 그치? 가르치다 teach에다가 er 붙이면 teacher 가르치는 사람 되지. 하지만 요리사는 달라. 요리하다가 cook인데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도 그냥 cook이래. 앞에 어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는 명사. 요리사이구나 알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나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해석할 때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다라는 become도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물론 becoming이라고 써도 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장래 희망이 요리사 되는 거래. 자, tomorrow 내일이죠. 자, 내일 그러더니 주요 문법 나오네요. I am going to visit. 자, 우리 주요 문법으로 요거 be going to. 물론 to 부정사도 주요 문법이었지만 우리 예정,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딱좀 정해진 미래 같은 걸 나타내는 be going to. 근데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아, 이거 지금 가는 중이라는 고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be going to 합쳐서 할 거다.
너희들 할 거다 그러면 미래의 조동사 will 떠오르잖아. 그래, 얘도 그냥 will처럼 뭐뭐를 할 거다 라는 뜻이니까 will 뒤에는 동사 원형 쓰죠. 마찬가지. 그래서 be going to 뒤에도 동사 원형을 써서 나는 visit 할 거다, 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중요한 건 be going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a visit라고 동사 원형 썼어. 쌤은 동사 원형을 저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are 동그라미 하면 이거 동사 원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 조금 구별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했는데 여기다가 서울 그리고 now 이렇게 썼어. 얘들아, 여기에 있는 요 am going to가 위에 쓴 요 am going to랑 같은 걸까? 모양은 똑같은데요. 같은 am going to일까? 아니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초록색 요 am going to 뒤에 뭐가 왔니? 동사 원형이 왔어. 방문하다. 얘는 뒤에 뭐가 왔어? 서울. 얘 동사 아니라 얘는 뭐지? 명사가 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할 예정이다, wil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안 되지. will 같은 역할이면 그 뒤에 동사 와야 되는데 얘는 서울이라는 명사가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가다라는 go가 지금 이 문장의 동사인데 그걸 현재 진행 시제로 쓴 거야. 현재 진행 원래 이렇게 쓰잖아. 앞에는 비동사를 쓰고 우리가 원래 쓸 동사에다가 또 ing를 붙이고, 그래서 얘는 그냥 go의 현재 진행형. 뒤에 붙은 to는 뭐죠? 어디로 하는 전치사 to인 거지. 그러니까 얘랑 달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좀 구별해야 돼. 너희가 볼 주요 문법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be going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옵니다. 명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해석할 때도 나는 내일 방문할 예정이다 이거지. 지금 어디 가는 중 아니야. 방문할 거야. 방문할 예정이야. 어디를? 타일랜드. 여기가 태국이죠. 태국을 방문할 거야. 그리고 조금 또 하나 주의할 점. 방문하다라는 visit는 어디에 방문해야 되니까 여기에 go to 하듯이 visit도 to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래. visit는 go처럼 어디에 할 때 전치사 to가 필요한 그런 자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바로 가지는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visit 뒤에는 그냥 목적어 태국 이렇게 바로 써야 돼. 서울을 방문하면 visit 뒤에 그냥 서울 이렇게 써야 돼. go는 안 그렇잖아. go 서울 안 그러죠. go to 서울 할 건데 visit는 타동사라서 목적어 바로 썼어. 여기에 to 같은 거 안 써요. 자, 그러면은 태국을 방문할 건데 with 뒤에 사람 나오니까 이때 with는 누구와 함께 이 말이죠. 누구와? my cousin 내 사촌과 함께. cousin은 사촌이야. 사촌 언니예요, 오빠예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몰라. 그런 거 구별 안 해. 그냥 얘네들은 그냥 cousin이야, 사촌은. 자, 나의 사촌과 함께. 그리고 end 나왔으면 사촌 그리고 learn이야. 이거 쌤이 end 나올 때마다 뭐 해라 했는지 기억나죠? 세모를 하세요 그랬거든. 세모를 한 뒤에 일단 뒤에 나오는 거 먼저 동그라미를 쳐봐. 뒤에 보니까 동사 원형 learn이 있어. 그러면 너희는 앞에서도 뭘 찾아야 되겠다? 얘랑 똑같은 동사 원형 뭐 있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기 앞에 visit 있네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요 end는 visit와 learn이라는 요 동사 두 개 연결하는 end구나. 그럼 여기 있는 동사 원형 두 개는 다 여기 걸려 있는 거네. 그치? 할 예정이다 라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는 나는 visit하고 learn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나는 내 사촌과 함께 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라는 뜻이죠. 근데 about이니까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요 타이가 바로 뭐야? 태국의. 그치? 우리 한국 Korea인데 한국의 하면 Korean 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과 그 나라의 형용사꼴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처럼 N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그 중에 타일랜드는 요거래. 타이. 요게 바로 태국의 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태국 푸드에 관해서 배울 예정이네. 됐나요? 그래서 end 같은 거 뒤에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end 뒤에 여기에 learns
이렇게 S 쓱 달리면 우리가 잠깐만 요 and가 연결하는 게 뭐지? 어? be going to 뒤에 원형 and 원형인데 근데 여기에 원형 안 쓰고 S를 쓱 붙이거나 ing를 띵 달거나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를 해서 아 여기 원형 자리 뭐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촌과 함께 태국을 방문을 해서 태국 음식에 관해서 배울 예정이래. 자, I am very excited. 어, 그러니까 지금 내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흥분돼.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있죠. 그냥 excited는 신나다가 아니야. 얘 동사로 누구를 신나게 하다라는 타동사거든. 목적어를 가져. 그래서 본인이 그런 감정 느낄 때는 이렇게 감정 불러 일으키는 excite, surprise, interest, amaze 같은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ed를 붙이거나 또는 ing를 붙이면 얘네들은 사실 형용사 같은 역할로 바뀌어. 그런데 어떨 때는 exciting 쓰는 거 너희 많이 본 것 같지? 근데 또 어떨 때는 excited 쓰고 interesting도 많이 봤는데 interested도 쓰고 그렇잖아. surprising도 봤지만 surprised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주어는 나야. 자 그러면 내가 excite한 감정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받는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를 흥분을 시키는 상황이라면 능동의 관계라면 그럴 땐 ing를 쓸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그 감정을 신나는 감정 느끼는 거 흥분감을 느끼는 거라서 아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pp꼴 과거 분사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칙 변화면 ed 붙이는 꼴 이걸 쓴대. 그래서 내가 놀랐으면 I am surprised 하는 거야. 놀란 사람들 surprised people이야. 충격받은 사람들 무슨 people? shocked people.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주어라서 내가 매우 신나요 흥분돼요. 그래서 I am very excited다. 그러면 너희는 주의할 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exciting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 됐죠? 그럼 exciting은 언제 쓰죠? exciting game 그렇잖아. 게임은 excite한 감정 주잖아. exciting movie 뭐 이런 거 영화나 경기나 이런 거는 신나는 감정 흥분감을 주잖아 사람한테. 그러니까 걔네들은 ing를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나 지금 신났어요 했는데 about 붙이면 be excited about은 뭐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매우 신난다 요것 때문에 지금 들떠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것도 그냥 짝꿍처럼 너희가 외우면 되겠어. be excited about 요것들이 좀 같이 쓰이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걱정할 때 be worried about 쓰고 뭐에 대해 관심 있을 때는 be interested in 쓰고 이런 식으로 특정 전치사들과 이렇게 좀 짝꿍들이 있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신납니다는 be excited about이야. This trip 이 여행이다 그지?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에 대해서 아주 신나 지금 들떠 있어 흥분돼. 전날 밤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몇 줄 안 되지만 볼 거 되게 많아. 자 이제 본문 2로 가서 이제는 출발을 했어. 태국에 도착을 합니다. 첫 번째 행선지가 방콕인가 봐. 자, 방콕에서는 봅시다. At last. 우리 이런 거는 수거로 너희들도 뜻 알고 있죠. 마침내 드디어 결국이라는 그런 뜻이야. 자, 드디어 결국 we arrived.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하다라는 arrive 얘는 규칙 변화라서요. 과거형 쓸 때 이로 끝났기 때문에 뭐만 달아주면 돼? d만 달아주면 과거형 만들어. 그래서 we arrived. 우리 도착했어요. 어디에 방콕에 했는데 어떤 도시에 나라에 같은 거 할 때는 전치사 in 쓰죠. 그래서 in Bangkok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in 내지는 arrive at 같은 거 쓰고요. 방콕은 뭐 도시 이름이니까 in 썼고. 자 we first 우리는 처음 먼저 check를 했대. check 얘도 규칙 변화. 그래서 그냥 ed 붙여서 과거형 만들었다. 자 우리는 먼저 확인 체크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숙소에 체크인 하는 거 알죠? 수속 밟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자 우리는 먼저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t 나오니까 요 at 같은 전치사도 이제 어디에서 라는 뜻이야. in과 비슷하죠? at도 어디에서다. 자 어디에서 호텔인가 어딘가 봤더니 guesthouse. 아, 게스트하우스가 숙소인가 봐, 그치? 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들어가는 그런 절차 밟는 거, 투숙 절차 밟아요. 그게 체크인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요 게스트하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뒤에 보니까 설명이 좀 나와 있다. On a Gaosan Road. 가오산 로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야. 가오산 로드에 있는 이런 거는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름이라서 그래. 뭐 지명이나 뭐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이런 이름이라서 대문자를 썼고, 어쨌든 가오산 로드에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인을 먼저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end 나오니까 아까처럼 또 뭐 하자? 세모를 또 칩시다. 자, 요 end 뭐 연결하는지 너희가 찾아볼래? 일단은 세모 뒤를 먼저 볼게요. check. end 뒤에 went가 있어. 그럼 이거 동그라미 딱 치면 앞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checked. 보여? went가 동사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앞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과거형 동사 checked 찾아서, 아, 지금의 요 end는 동사 두 개 연결하는구나.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road와 went 아니잖아, 그치? 무조건 앞에 거 end 뒤에 거가 아니고요, 그치? 우리는 먼저 check-in을 했고요, 그리고 갔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check-in을 했고 그리고 갔다야. 자, go 같은 경우는 불규칙 동사니까 아예 모양이 바뀌는 went. 그래서 불규칙 동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외워줘야 돼, 그치? 채은이 혹시 불규칙 동사들 좀 많이 외우고 있어? 아, 이거부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럼 뭘 외워야 되죠? 쌤이 뽑아줄게, 알았지? 그래서 go의 과거는 이렇게 ed 붙이는 go'd가 아니래. go'd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생긴 went. 이게 go의 과거라서 불규칙 동사들은 외워야 돼. 자, 일단 체크인 절차 밟았고요.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지 전치사 to를 써야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다. 뒤에 보니까 The Grand Palace 여기로 갔대. 이것도 뭐 어디 지명 이름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했다, 그치? 그랜드 궁전 뭐 이런 데인가 보지. 우리말로는 이제 뭐 대궁전 이렇게 해놨던데. 자, 그래서 우리 Grand Palace 이쪽에 갔어요. 자, the palace, 그 궁전은 was very beautiful. 어땠다고? 매우 아름다웠죠. 자, 이것도 지금 다 지나간 일들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is는 뭐의 과거니? is는 뭐의 과거가 아니고 was는 is의 과거죠.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도 과거형이 이렇게 있더라. is의 과거 was. are 과거는 we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형으로 씁시다. 자, 그러면 그 궁전은 was very beautiful. 굉장히 아름다웠다. 매우 아름다웠다. 근데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너희는 이제 with 그러면은 아까 누구와 함께, 내 사촌과 함께 이렇게 할 때 사람한테 쓸 때는 그냥 누구와 함께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많은 컬러풀한 빌딩들과 함께 뭐 함께 놀았니? 뭐 함께 축구를 했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함께 하지 말고 이거를 가진,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 이 말이야. with 뭐와 함께라는 거는 요거를 가진 이러면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 궁전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인데 뭘 가진, 뭘 가지고 있대? 많은 컬러풀한 건물들이 있는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 궁에는 많은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나 봐. 그래서 많은 colorful 요거 화려한 이런 뜻이죠. 알다시피 우리 명사에다가 이렇게 full 붙이면 형용사가 돼. 그래서 화려한, 형형색색의 뭐 이런 뜻이니까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있는 그런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Grand Palace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next day, 다음 날이네. 자, 그 다음 날 I attended. 자, attend에다가 역시 또 과거 시제라서 ed를 달아줬는데 attend는 참석하다 이런 뜻이야. 참여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이고, 요것도 주의할 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디에 참석하니까 얘도 굉장히 막 to 같은 거 쓰고 싶잖아. 어디에 가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go to 하니까.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attend도 목적어를 그냥 바로 가지는, 우리 그런 동사를 뭐라고 부르더라? 타동사라고 불렀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되지. 이거 어디에 참가했으니까 에라는 뜻의 to 같은 거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안 씁니다. to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 참석했대?
Thai cooking class. 여기에 참석했대. 그러니까 태국 cooking class. 요리 만들기 수업이다, 그지? 요리 교실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쌤도 태국은 아니지만 베트남 갔을 땐가 이제 이런 걸 해봤거든. 뭐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 막 전통 요리 같은 거 만드는 쿠킹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쿠킹 클래스 가봤어. 재밌어. 이런 거 해보면 좋은 경험인데. For 누구를 위한 쿠킹 클래스인지도 나와 있네요. Travelers 이거 여행자들이다, 그치? 그냥 travel 여행하다 ER 붙였으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여행자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 그것도 태국 요리 클래스. 자,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First, 먼저 이 말이죠. 먼저 우선 we went to 갔다라는 went 또 나왔네. 가다라는 go는 어디로 어디에 갈때 to와 함께 써야지. 얘는 타동사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갔습니다. to 어디에 갔니? 어디로 갔니? 쌤도 진짜 이렇게 하던데. 일단 가니까 요리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식당으로 식당이 아니고 시장으로 데려가더라고 진짜. 재래시장 그 동네에 있는 자, a local market 똑같네. local 하는 게그 지역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market 시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갔대. and 참 많이 나오네. 이제는 감 잡았죠. 요 and 뒤에 보니까 동사의 과거형 있네. 배우다라는 learn 뒤에 ed 붙었어.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이 동사 과거형 went 찾아서 요렇게 표시해서 아 얘도 지금 동사 두개 연결하는 end니까 우리는 갔고 그리고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지. 자, 우리는 로컬 시장에 갔고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About 뭐에 관해서 이 말이지. 뭐에 관해서 배웠대? 당연히 태국의 fruits and vegetables. 시장에서 이런 거 진짜 다 똑같나 봐. 베트남 갔을 때 쌤도 똑같은데 거기에 야채랑 과일이랑 막 그런 거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더라고. 코스가 똑같나 봐. 자, 태국의 fruits, 과일들과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저 end는 바로 앞에 있는 과일이라는 명사 그리고 뒤에 있는 채소라는 명사 이때는 요거 두개 연결하는 end잖아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태국의 과일들과 채소들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시장 가서는 이제 이런 거 배웠고 우리나라와는 다르니까 흥미롭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I made 나는 만들었어요. 만들다 make의 과거도 불규칙이죠. 그래서 make의 과거는 이렇게 생긴 made. 이런 걸 외워줘야 되죠. 불규칙이라서. 자, 나는 만들었다. 요거는 그냥 음식 이름이야. 솜탐 뭐 이런 거 만들었고 또 스프링 롤스. 쌤도 그때 스프링 롤 만들었는데 똑같네. 솜탐과 스프링 롤과 마지막 거 얘기할 때 and 쓴다. 얘네들이 그냥 두 개만 나열할 때는 A and B 하잖아. 근데 A, B, C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할 때는 A, B 하고 마지막 거 앞에 and C. A, B, C, D면은 A, B, C 하고 and D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 and를 썼다는 거 이제 마지막 거야. 음식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온 거지. 솜탐과 스프링 롤즈와 그리고 그린 커리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세 가지가 다 만들었다라는 메이드의 목적어들이다, 그치? 나는 만들었다 이것들을 목적어들을 만들었어. In class니까 수업에서 그 cooking class에서 이 말이겠죠? In class. 자,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셰프가 나오네. 요리사다, 그치? 자, 그러면 그 셰프가 said. 요건 또 뭐의 과거형이냐? 말하다라는 say의 과거형도 이것도 또 불규칙이라서 이렇게 생겼대.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said라고 완전 다르게 생겼네. 자, 셰프가 말했습니다. to me. 나에게 말했지. 뭐라고? 요 땡땡 안에 있는 요 대사를 말해줬어. good job. 뭐래? 잘했어. 칭찬하는 거다. 그죠? 어우, 참 잘했어요. You are going to become. 여기서 표시할 거 있네. 얘들아, 여기는 are going to. 뭐, 가는 중이야? 아니죠. 여기도 be going to 뒤에 보니까 동사원형 become이 온걸 보니, 예정을 나타내는? 그 be going to구나. 주요 문법이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뭐뭐 할 거다라는? 예정 나타내는 그 be going to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become 썼지. 너는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뭐가 될 거래? A great cook.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자, 요리하다 말고 그냥 요리 또는 요리사도 그냥 cook 쓰니까
특히 지금 앞에처럼 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는 요리사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다. 요리사는 사람 직업이니까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일 때는 앞에 어도 빼먹지 말고 써줘야 돼. I was very proud of myself. 얘들아, 우리 be proud of 이렇게 표시해볼까? 아, 물론 비동사 지금 am은 과거형으로 써야 돼서 was 썼다. am의 과거도 is의 과거형과 똑같이 was죠. 이게 뭐예요? be proud of가 뭔데요?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죠. 땡땡이 자랑스러워 이럴 때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I'm very proud of you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나를 어유 내 자신 참 잘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주어 쓰고 그 뒤에 이제 목적어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그녀를 사랑해 이런 경우면 I love you, I love him, I love her 하면 돼.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 이건 무슨 상황이냐? 주어가 목적어랑 결국 같잖아. 그치? 내가 love를 해. 여기서 출발을 했고 동사 love인데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게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 본인에게로 다시 돌아오잖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에 쓰는 대명사. 다시 돌아온다 한자로 제귀. 그래서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self 붙은 거야. 쉽게 말해서 내 자신, 너 자신, 왜 누구 자신이라고 하는 그 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이 myself, 너 자신, yourself 이렇게. 그 남자 자신이면 himself, 그녀 자신이면 herself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프가 붙은 물은 셀프 할 때 그 셀프 그 셀프가 제귀 대명사 myself, yourself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쓴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해 어떻게 할까? I love myself 해야 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냥 you love me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I love myself야.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myself도 그래서 myself 쓴 거라서 너희도 표시를 좀 할게요. 주어가 지금 같잖아. 주어도 나인데 자랑스러워하는 대상도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제귀 대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왜? 주어가 목적어랑 같으니까. 쌤은 S, 주어를 S라고 하고 목적어를 O라고 하는 거 알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는 목적어로 그냥 목적격 쓰면 안 돼요. me나 him이나 her이나 you나 them 이런 것들 목적어로 쓰이는 목적격인데 안 돼.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는 제귀대명사 써야 돼. 그래서 he killed him 그러면 이거는 자살이야 타살이야 잠이 확 깨져 무서운 이야기. he killed him 어떤 상황일까? 누가 누굴 죽인 거지? 알 수 없나? 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 수 있어. 얘들아 1번 문장 2번 문장 비교 좀 해봐. 몇 번이 자살이야? 1, 2번 중에 2번이 자살이야. 그치? 왜냐하면 여기에 희라고 쓰고 여기에 himself라고 썼다는 거 주어가 목적어랑 동일한 사람이구나. 즉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죽인 거야. 근데 위에 거는 그냥 him이라고 썼다는 건 얘랑 다른 사람이니까 him 썼겠지. 탐이 막 잭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타살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도 알 수 있어.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걸 썼어? 그러면 이건 지금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역시 과거형이라서 M의 과거 was 썼다. 이렇게 쿠킹 클래스 가서 자존감 뿜뿜 한번 올리고. 자 이제 마지막 본문 3 가볼까? 진짜 음식 투어만 했나? 얘는 구경은 안 했나? 자, 이번에는 이제 방콕이 아니라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갔대. 치앙마이 보자.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그러니까 방콕으로부터 아주 긴 버스 라이드 후에 여기서 ride 동사 아니야. 타다라는 동사가 아닌 게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타는 것, 탐 정도야.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방콕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버스 라이드를 한 후에 이 말입니다. 이거 한 후에 우리는 또 나왔네? arrived.
또 도착했어. 인 쓴 건 치앙마이도 뭐 도시 이름이니까 인 쓴 거다. 그냥 그 역에 도착했어요 이런 거 쓸 때 arrive 뒤에 at 써도 돼. 자, 우리 이제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치앙마이는 is 뭐뭐입니다. 그러네. 치앙마이는 뭐입니다? An exciting city. 우리 아까 나 신났어요 할 때 I am excited 했던 기억나지? 근데 얘는 지금 뭘 썼니? Exciting 썼네. Excited가 아니라 왜? 얘 지금 city 꾸미는 역할하는 거 알아보겠어? 하고 city 사이에 들어가서 city 꾸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는데 지금은 요 city가 감정 느껴? 얘들아 city가 사람이냐? 감정 못 느껴. 그치? 그러니까 요 시티는 재미와 흥분감을 주는 도시야. 그러니까 exciting city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excited도 나오고 exciting도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는 꼭 구별을 하자. 요건 지금 도시를 꾸미니까 감정 주는 경우라서 exciting. 자, 치앙마이는 아주 신나는 도시입니다. 아주 exciting한 도시입니다. 여기 with 또 나왔네. 우리 아까 with 나오면 뭐를 가진 정도로 해석하기로 했죠. 자, 뭘 가진? Lots of fun activities를 가진. 요게 있는 이 말이지. Lots of가 뭐더라? 이거 우리 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A lot of. 그치? A lot of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lots of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이란 뜻이죠. 이거 수가 많은 거야? 양이 많은 거야? Lots of는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many도 되고 much도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은 many예요, much예요? 지금은 many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many는 수가 많은 거라서 그 뒤에 보면 알아. 그 뒤에 activities 이것 봐. 복수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복수형 명사가 온 걸 보니까 아, 지금의 lots of는 many네. 예를 들어 lots of 뒤에 water 이런 거 썼으면 그때 lots of는 much겠지 뭐. 자, 그래서 lots of 이거 세 단어로는 알아둡시다. A lot of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fun activity를 아주 많이 가진, 그러니까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그런 exciting한 도시입니다. 치앙마이는 그런 곳이래. 자, during the day 그랬는데 during은 단어 뜻은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얘들아,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얘가 전치사래요. 무슨 말인데요? 전치사가 뭐예요? 자, 뭐냐면 이거 조금 비교 좀 해봐. during도 동안이란 뜻이고요. while이라는 애도 동안이란 뜻이긴 하거든. 근데 차이점은 during은 전치사이고 while은 접속사이고 그게 뭔데요? 전치사는 너희 쉬운 전치사. in, on, of, for, about, with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 그러고 너희 생각해봐라. 그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 명사가 와. 너희 생각해봐. in 같은 거 뒤에 뭐 서울 이런 거 와야 되지 않아? in 뒤에 막 I love you 이런 문장 오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 그러니까 during 뒤에는 뭐가 오겠어? 그냥 명사가 올 거야. 근데 while은 접속사는 뭐냐 하면 문장을 이끄는 거야. 예를 들어 because 같은 거, if 같은 거, when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접속사인데 너희 because 뒤에는 I love you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am very sleepy 내가 지금 너무 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ile 뒤에도 뭐가 오겠다? 문장, 주어, 동사 다 제대로 갖춰진 문장이 올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뜻은 똑같이 동안이라고 해석하지만 during 뒤에는 명사가 올 것이고 while 뒤에는 이렇게 문장이 올 거다. 근데 during 할 때 또 우리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 전치사 중에서 for도 동안이란 뜻이던데요. 그리고 얘도 전치사던데요. 그러면 둘 다 아무거나 막 바꿔 써도 되나요? 아니래. 얘도 동안이라는 전치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뒤에 그래 명사를 쓰겠지.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during 뒤에는 특정 기간, 그러니까 일 또는 사건 이런 걸 쓴대. 근데 for 뒤에는 뭘 써요? for 뒤에는 시간의 길이를 쓴대. 그래서 during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가 특정 기간이나 어떤 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 전쟁 동안 이런 거 할 땐 during 써야 돼. 3시간 동안 이러면 for 쓰겠지. 긴 시간 동안 이런 건 for 써. 2주 동안, 이틀 동안, 2년 동안 이런 거는 다 for 쓸 거고 방학 동안,
저번 휴가 동안 이럴 땐 doing 쓰겠지. 그죠? 그렇게 구별을 할게. 아, 글씨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음부터 예쁘게 써줄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during 뒤에는 the day가 있어. the day가 뭐예요? a day면 참고로 얘들아 for 써야 돼. a day는 하루라는 뜻이니까 그럼 시간이 길이겠죠. 24시간. 그래서 그때는 for 쓸 건데 the day라고 쓰면 낮이라는 뜻이래. 적어놓을까? 밤낮으로 할 때 밤인 night고 낮이 day야. 그래서 the day는 낮이라는 뜻이니까 during the day는 낮 동안에 밝을 때 낮 동안에 we went hiking 우리가 하이킹하러 갔었대. 자, 근데 우리 뭐뭐를 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go ing라고 표현하거든. 자, 그래서 go의 과거 went를 썼고 그 뒤에 hiking이라고 이렇게 ing 쓴 거 go ing로 외웁시다. 쉬운 거 너희 go camping, go shopping, go jogging 익숙하지? 그래, go하고 ing, 동명사 ing야. 하는 중 아니고 얘 동명사. 그래서 go 뒤에다가 동명사를 쓰면 해석, 이 동명사 하러 가다야. 자, 우리는 하이킹하러 갔고요. and visited, 그리고 방문했어요. 이제는 뭐 이런 거는 척척. 요 and는 그 뒤에 이렇게 동사 과거형 visited가 있는 걸 보니 앞에서도 동사 과거형인 went랑 이렇게 병렬 구조 요거 두 개 연결하는 and네 이런 거 보이죠? 자, 우리는 하이킹하러 갔고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Hill tribes 여기를 방문했대. Hill은 원래 언덕이잖아, 그치? 그리고 tribe가 뭐냐 하면 우리 왜 부족, 어떤 종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높은 고산 지역에 사는 그런 종족들이야. 그런 고산족을 방문했다는 거지. 됐나요? 고산족이다. 자, 고산족을 방문했고요. 낮에는 그랬고요. 자, in the evening, 저녁에는 이 말이죠. evening은 저녁이고 참고로 저녁에 그럴 때 in하고 the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 아침에 어떻게 in the morning 하잖아. 오후에 in the afternoon 하니까 저녁에도 in the evening 그럼 밤에는 in the night냐? 아니래. 밤에만 달라. 밤에는 at night 이런데 더도 안 붙여. 밤만 달라. 밤에는 at night. 다른 애들은 다 in the 붙였는데, 그치? 자, 저녁에 we tried. 우리는 try 했어요. 요거는 이제 try라는 원래 원형 요렇게 생긴 이 동사의 과거형이네. 특히 이제 try처럼 자음 더하기 y로 끝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y를 i로 고치고 ed를 달아서 이렇게 과거형을 만들죠. 그래서 tried 이렇게 쓴 거다. 자, 저녁에 우리는 try 했어요. 다른 길거리 음식들을.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건 이것저것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뭐 했다는 걸까? try. 먹어봤어요 이 말이겠지. try가 뜻이 많아요. 막 노력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시도하다 해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특히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먹어보다 할 때도 try라고 쓰면 돼. 어디 여행 가서 막 낯선 음식 새로운 음식 먹어봤다 막 시식해봤다 이런 거 다 try라고 쓰면 돼. 자, 그래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my favorite street food가 나오네.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죠.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이라는 favorite는 그 앞에다가 꼭 소유격과 함께 쓴대요. 그러니까 my, your, 아니면 Kelly's 이런 식으로 Kelly의 뭐 이렇게 꼭 소유격을 쓰고 favorite 써서 my favorite food,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his favorite animal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street food는 길거리 음식은 바로 뭐뭐였다라고 과거형 그래서 역시 is 아니고 was라고 과거형 썼네. 뭐였다? 팟타이였다. 팟타이 면볶음 같은 뭐 이런 음식 있어. 자, I wanted to cook it. 중요한 문법이 나왔는데요. 자, 주어 나는 이거 동사는 원했다, 그렇지? 얘들아, 원하다라는 동사도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돼. 나는 원합니다. 그러면 뭐를? 돈을, 빵을, 뭐 명성을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가지겠지. 너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목적어는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돈, 빵, 명성 이거 다 명사 아니냐, 그렇지? 목적어 역할은 명사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want 뒤에 빵인지 돈인지 명사 그걸 목적으로 써야 될 텐데
요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나 봐. 그러면 요리하다 얘 동사인데 그럼 명사로 빨리 변신시켜야지. 어떻게? 투부정사하거나 쌤 아까 동명사도 된다며요. 그러면 투쿡하거나 쿠킹하거나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합니다 그랬으면 like도 좋아하다 얘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 뭐를 빵을 햄버거를 쓸 거야 목적어를 쓸 건데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이런 말 쓰고 싶으면 to run 하든지 running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 그냥 run 쓸 순 없지. 달리다를 좋아한다 할 순 없으니까 달리기를 해야 돼서 to run 아니면 running이라고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변신시켜서 이 자리에 즉 목적어 역할 하게끔 타동사들은 바로 뒤에 꼭 이렇게 목적어를 쓰니까요. 그 목적어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명사로 변신을 시킬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동사가 like라면 가능해. 근데 지금 우리는 동사가 뭔가요? want죠. want는 like랑 달리 to 부정사랑 동명사 중에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대. 그래서 want의 목적으로 지금 to cook 쓴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 to cook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역할이다? want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일단 목적어 역할 명사로 변신한 거네. 그 중에서도 동사 바로 뒤에서 그 동사의 목적어 역할 한 거네. 근데 중요한 건 근데 want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로 to 부정사랑 동명사 중에서는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대. 그래서 지금 want 뒤에 to cook 쓴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옆에다가 또 이거 그럼 혹시 cooking 쓰면 안 될까요? cooking 안 됨 이것까지 좀 써놔. cooking은 안 되고 to cook 해야 돼 지금. 원트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원트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동명사는 목적으로 못 가지고 이렇게 투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 원트와 또 다른 거 몇 개를 더 외워놔야 되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 아 뭐라고? 플랜 좋은데 잠깐만 왜? 다 했으면 가. 요거 쌤이 몇 개만 한번 적어줄게. 너희들도 눈에 익히라고. want 일단 원하다이니까 조금 비슷한 hope 바라다 희망하다 요것도 마찬가지래. wish도 비슷한 뜻이죠. 바라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뜻 삼총사 이렇게 적어봤고 그리고 계획하다 plan 그리고 결심하다 결정하다 decide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고르다 선택하다 choose 배우다, learn 이런 애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런 동사들은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가진대. 하나 더 적을까? 약속하다, promise. 대표적인 애들이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decide 그랬는데 그 뒤에다가 to go 안 쓰고 going 쓰면 너희는 잡았다 연어 틀렸다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지? expect 썼는데 뒤에 to meet her 해야 될 텐데 meeting her 이러면 땡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뒤에 다 뭐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나중에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적어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뭐 이렇게 제목 달아줘도 좋아. 여기 적힌 애들은 to 부정사만이라고 해야 되겠네.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쌤 목적어 오라고 쓰죠. 목적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이래 얘네들이.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너희는 지금 요 to 부정사는 명사로 쓰였고 그 중에서 목적어로 쓰였구나. to 부정사는 이렇게 용법을 너희가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 명사적 용법인데 지금 주어로 쓰였네 이렇게. 명사적 용법인데 지금은 보어잖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명사적 용법인데 목적어군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명사로 쓰였고 그 중에 목적어야. 자 나는 원했습니다. 그럼 뭐를 원해? to cook it. 그걸 요리하기를 원했대.
그러면 또 문제에선 이런 게잘 나오죠. 여기에 있는 it 그것은 뭔데요?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뭐라고 쓸래? 서정이 뭐? 여기서 it은 뭘까요? 나 그거 요리하고 싶었어. 그거가 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였지 여기서 그것이? 맞다, 맞다. 그게 말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희가 꼭 찾아버릇해야 돼. 본문에서 요 it이 가리키는 걸 본문에서 두 단어로 찾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영어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유치하지만 이런 문제 나와. 진짜 잘 나와.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요리하기를 원했고요. 즉 그거 요리하고 싶었고 and 아 그리고 a friendly street food chef가 어이구 주어 되게 기네. 이 사람 누구였지? 셰프는 요리사라는 뜻인데 친절한 길거리 이렇게 음식 파는 그 요리사가 나 지금 길거리 음식 먹다가 팟타이 오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팔던 그 친절한 friendly는 다정한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ly 붙어 있다고 부사 아니야. 명사에다가는 ly를 붙이면 이게 형용사다. 자 그래서 친절한 street food chef가 한 명이니까 저기 앞에 어도 빼먹지 말고 이렇게 달아줘야 돼. 셰프 지금 한 명이니까 앞에 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셰프가 taught 이 뭐 한 거야? 얘는 또 뭐의 과거형이더라? 가르치다 라는 teach의 과거래. 불규칙이라서 얘도 모양 이렇게 특이하게 변했다. 그치? teach의 과거 taught다. taught me 즉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네. 그 친절한 요리사가 길거리 셰프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 I was so lucky. 난 정말 운이 좋았어. 자, 그래서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네. I will never forget. 얘들아, will 그러면은 요거 이제 미래를 나타낸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할 거야 이거고. 그러면 will 같은 우리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조동사들은 부정은 어떻게 해요? will 뒤에 그냥 not 붙이면 돼. 그치? can 뒤에 not 붙이면 돼. 그래서 will 뒤에 근데 지금 not 대신에 좀 더 강하게 말해서 never 붙여서 부정문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거지. 근데 never 그러니까 결코 안 할 거야인데 결코 forget 안 할 거래. 조동사들은 항상 will이든 will not이든 어쨌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어떤 걸 써야 돼? 원형 쓰죠. 그래서 forget도 이렇게 원형 쓴 거고요. 그럼 해석은 나는 잊지 않을 거다 이 말이지.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이야. 뭐를? forget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오겠지. 뭐를 잊지 않을 거야? my time 나의 시간을. 근데 in Thailand 태국에서의 나의 시간을. 어떤 나라에서 할 때도 전치사는 in 써요. 어떤 도시에서 할 때도 아까 in 썼잖아. in Bangkok, in Chiang Mai 그러더니 태국에서 할 때도 in Thailand 했다. 자, 태국에서의 나의 시간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It truly was my dream trip. 그것은 truly, 정말로, 진실로 이 말이죠. 그것은 정말로 was니까 뭐였다 그러는데 뭐였다고? 나의 dream trip이었대. 그러니까 정말 꿈의 여행이었다. 그러니까 마무리까지도 이다라는 is를 과거형 was 썼어.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여행을 다녀와서 마치 이렇게 왜 되돌아보면서 여행 일지 쓰듯이 이렇게 쓴 거라서 다 과거 시제들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든 아니면 일반 동사에서도 그냥 규칙 변화로 arrive니까 그냥 ed 붙이자 같은 visit는 뭐 그냥 ed 붙여서 과거 만들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칙 변화도 있었고 make의 과거는 made요 go의 과거는 went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도 있었고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와 또 일반 동사 중에서도 규칙과 불규칙까지 해서 너희가 과거형들 이거 꼭 익혀줘야 되고 본문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쌤이 정말 뭐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싸그리 외워야 된다 그랬어 알겠어?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한번 수업 들었다고 오 나는 뭐 5과까지 다 했어 아니야 너희 집 이거 덮어놓고 써봐 이러면 당연히 못 쓸 거 아니야 한 줄 더 그치? 그게 될 정도로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